안녕하세요. 스무생각의 이명준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뱅갈고무나무를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나온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뿌리가 나온 뱅갈고무나무를 흙에 심어주지 않고 계속 수경 재배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주 전에 보여드렸던 뱅갈고무나무는 이들이 녹색으로 생기가 있게 자라고 있었는데요. 뿌리가 나온 뒤로 2주 동안 계속 수경 재배를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 끝부분들이 검게 변하면서 잎이 상하고 있어서 마치 과습에 걸렸을 때 보여주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뿌리가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고 난 후에 잎에서 증산작용을 해서 수분을 방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뿌리가 흡수한 수분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뱅갈고무나무 잎들이 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나온 뱅갈고무나무는 뿌리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계속 수경 재배를 하지 않고 흙에 화분에 심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이 뱅갈고무나무를 화분에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뱅갈고무나무를 뿌리를 화분에 흙에 심어 주실 때는 뱅갈고무나무를 들고 흙을 위에서 퍼주어서 심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흙을 넣어 주시고 난 후에는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물꽂이를 해서 나온 뿌리들이 끊어져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르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흙을 부어준 상태로 중심만 잡아서 심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흙에 심어주신 나무에 물주기를 바로 하시게 되면 뱅갈고무나무 뿌리가 적응하지 못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주기는 바로 하시지 마시고 흙에 심어주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 뿌리가 어느 정도 흙에 적응이 된 상태에서 물주기를 하시게 되면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내린 뱅갈고무나무를 죽지 않게 화분에 잘 심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린 뱅갈고무나무를 수경 재배를 계속해도 되는지와 흙에 심어주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뱅갈고무나무를 물꽂이를 해서 번식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